임 변호사님, 추미애 전 법무장관의 아들 서재휴 씨라고 합니다. 지금 한 이제 제대를 하고 30살 정도 된 사람인데, 이 서재휴 씨의 당신은 황제 그렇죠. 휴가라겠습니다마는 이중과 같았죠, 아마. 23일간 휴가를 23일. 갔었습니다. 23일 휴가를 갔었는데, 그 부분이 탈령, 그러니까 근무지 이탈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수사를 벌였었는데, 당시 동부지검장 김관정이 다 무혐의, 혐의 그 없다. 전환관 씨가 제대로 수사를 했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서울고법에서 재수사 명령이 아니, 내려지고, 대검에서 이번에. 이번에 대검에서 다시 동부지검에서 재기 수사 명령이 내려져 갖고 지금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기 수사. 서울 고검에서는 재수사 결정을 했는데, 그때는 문재인 정권 시절이니까 결정만 하고 안 수사를 했어.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지난해 11월에 동부지검에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고,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게 재기 수사 명령을 설명을 드리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할 때 고발인 이런 분들이 이제 항고를 할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대검이나 고검, 주로 고검에서 하는데 이번에 특별하게 대검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볼때 이게 무혐의 처분하기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재기, 다시 그 사건을 꺼내가지고 하라는 거고요. 근데 이 김관정이라고 그랬나요? 그분이 동부지검장 할때 가장 큰 쟁점이 그 김모 대인가요? 김모 대위죠. 그분의 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꾸 바뀌니까 믿을 수 없다. 그걸로 그냥 무혐의를 해버렸어요. 그걸 핑계 삼아서 현모 한 거죠. 병장이 그 양심 선언하면서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은 있죠. 이게 정상적인 검찰이었으면은 김모 대위의 말이 바뀐 경위를 수사를 하고, 그러면 그 중에서도 바른 말이 있고 틀린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수사가 가야 되는데, 말이 바뀌었으니까 그 사람 말은 믿을 수 없다. 아주 그러죠. 편하게. 우리 그런 판단은 누구든지 내릴 수 있어요. 당신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말이 자꾸 바뀌니까. 그렇지만 수사기관의 역할은 있죠. 그런 사람 말이 바뀌었으면 어느 말이 맞는지를 찾아내는 게 수사기관의 임무 아닙니까? 그게 못 찾아내가지고 법원에 기소가 되면 법원은 그렇게 할수 있어요. 이 사람 증언은 믿을 수 없다. 그렇지만 검찰은 뭐 하는 됩니까? 수사하는 데입니다. 수사하는 데는 그 사람 말이 할 권한도 있고, 수사 권한도 있고, 의무도 있고. 그러면 김모 대위 말이 왜 바뀌었는지를 갖다가 추궁해가지고, 그래야죠. 당신이 그때는 그렇게 말하고, 이때는 이렇게 말하는데 왜 바뀌었느냐? 그리고 바뀐 말 중에 어느 말이 진실인가를 갖다 다른 참고인들을 불러가지고 조사를 할 필요가 있었고 했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재기 수사를 했는데, 이번에 검찰이 이렇게 함으로써 있죠. 검찰의 신뢰도 또 추락 많이 했어요. 어느 그렇죠. 검찰에서 무혐의고 또뭐 정권 바뀌니까 또 재기해가지고 하고, 이건 그러면 검찰이 이때까지 뭐 무혐의 했던 것들 전부 다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사법권, 그게 준사법권이라고 그러죠. 사법권을 맡은 기관은 있죠. 정말 공정해야 되는데, 우리 아까 방송 공정 이야기했지만, 이런 걸 갖다가 잘 못하는 순간에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신뢰가 떨어지긴 쉬워요. 한번 다시 이렇게 세우는 데 어려운데, 그 현모 병장, 그 사람이 무슨 자기한테 이익이 있다고 그렇게 양심 선언하고 합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김모 대위는 그 위에서 한 사람 아니고 결재하고 뭐 찾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서모, 지원 장교예요, 이 그러니까. 사람이. 지원 그 장교. 사람 말 한마디로 그거 휴가 처리해. 뭐 그렇게 했다는 건데, 이번에 다시 한번 밝혀서, 뭐 어떤 처벌하자, 처벌 안 하자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추미애 장관이 법무장관이고 이러니까 그게 왜곡된 거 아니냐, 검찰 조사 이런 게. 그렇다고 그걸, 봐야죠.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원위치, 정상화의 한그 일환입니다. 김관정 당시 동부지검장이 대표적인 또 친문 검사고, 더군다나 법무장관 아들 문제인데, 그러니까요. 김관정이 입장에서는 이런데 충성을 좀 해야겠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도 이 좀, 사건은 그러니까 2017년 5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냈어요. 뭐 다리가 아픈가 그래가지고 그래 10일간 냈는데, 그 당시 이제 돌아와서 뭐 다시 연장 휴가를 낸 것도 그거는 아니고 괜찮은데. 15일부터 23일까지
또 2차 휴가를 그것도 전화로. 전화로. 예. 거기에 이제 또, 추미애 당시 대표의 보좌관이 보좌관이 또 전화까지 전화하고. 걸은 거예요. 예. 그 김모 대위한테. 예, 대표 보좌관이. 예, 이거 휴가 처리를 또 해달라. 그럼 2차 휴가하고 들어왔으면 모르는데, 들어오지도 않고. 27일 날 복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23일 동안 행방불명이네. 휴가를 간 거예요. 휴가를 23일 예. 동안. 그러니까 이것을 현모 병장이 20일 날, 20일간, 그러니까 2차 휴가가 끝나고 났는데도 이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유야태. 아니, 이게 탈령이다. 휴가가 2차, 1, 2차가 끝났는데도 아직까지 안 들어온다. 그러고는 27일 날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현모 병장이 언론에다 그걸 이제 예, 밝혔죠. 폭로를 한 예. 거예요. 공익 제보를 한 그렇죠. 거죠. 그러면서 이 문제가 이슈화되고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김관정이가 그 아들이 국무 이탈죄가 아니고 단순 지연 복귀한 것이다 해갖고 다 무혐의 그러니까요. 결정을 내려버렸고, 그 결정의 이유가 바로 여 변호사님 말씀한 대로 그 김모 대위가 처음에는 휴가원 그 연장 자기가 결재를 했다 했다가 나중에는 또 아니라고 아니라고 했죠.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그건 믿을 수 없다 해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황당한 결론을 이유인지. 내려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적인 그게 추미애 팩트들이고. 장관 재직 시에 예. 결론이 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시 조남관 대검 차장이 이거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김관정이가 그거 필요 없습니다 하고 무시하고 그냥 자기가 결정을 해버린 건 아닙니까? 결국은 당시 대검이든 뭐 직검이든 고검이든 간에 고검이든 워낙 추미애가 그 당시는 뭐 세게 놀때 아닙니까? 예. 윤석열 뭐 거의 검찰총장 뭐뭐 바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바보 거예요. 만들고 예. 결국은 1차적으로 그 아들이 재수사를 통해서 이제 과연 근무 이탈죄인지 예. 아니면 단순 지연 복귀인지 이것도 판명이 되어야 하고, 보좌관이 김모 대위한테 전화한 거, 김영란법 뭐 이런 그것이 거더라고요. 이제 추미애 부당한 지시에 대한 압력이라든가 이렇게 했다면 직권남용이라든가 청탁금지법 네. 위반 등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요. 지금 예. 다 수사가 돼야 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뭐 저는 이게 뭐 처벌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예. 아니고 좀 이게 사실관계를 그대로 밝혀서 정상으로 되돌려놔야 된다는 그렇죠. 취지. 제가 예. 뭐 지금 서모 병장, 그 서모 씨라든가 추미애 장관 처벌이 뭐 그렇게 바람직하겠습니까? 바라겠습니까? 예. 다만, 우리 사법부가 이렇게 자꾸 어떤 권력자의 힘에서 왜곡되는 걸, 그런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되니까 이걸 밝혀가지고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그 당시 서재희, 당신은 일병입니다. 이 근무 이탈뿐만 아니라, 그때 문제가 제기됐던 것은, 자기 어머니 백을 믿었는지, 평창올림픽 지원, 통역병으로 보내달라. 또, 이 자대 배치를 용산으로 해달라. 해달라. 이런 청탁들도 있었다는 것을, 그 카츄샤 부대, 지금 이 사람이 카츄샤 네, 부대에 근무했지 카츄사였죠. 않습니까? 최고 책임자가 이철원 대령이었는데, 당시. 그 사람이 또 폭로도 했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밝혀져야지. 밝혀져야 되지 않겠느냐. 진짜 군 이게 내에서 그러니까요. 누가 좀 백이 있다 해갖고 부모 찬스를 이용해갖고 어떤 사람은 23일간 휴가 가고 그것도 휴가원도 안 내가지고 정상 뒤늦게 절차가 문제가 아니고 되니까 뒤늦게 2차 만들어지고 그 병과 합법적으로. 휴가원도 예, 만들어지고 이런 그러니까요. 것들이 군대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우리 거죠. 국민들이 제일 그에 저게 싫어하는 게 예. 바로 그런 특혜, 예. 이런 걸로 군에 있어 특혜. 뭐 유해창 총재는 아예 군대 안 가고 대통령 후까지 떨어진 사람인데. 아, 지금 이재명 아들도 그 성남 국군통합병원에 거기에 입원했었다는 게또 논란이 됐었지 않습니까? 예. 특혜 그러니까 입원했다고요. 더불어민주당이 맨날 주장한 게 특혜가 없는 사회 예. 이런 건데, 지금 가장 특혜 있는 사람이 지금 공천 받겠다고 이재명을 싸고 돌면서 이런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미애는
이제는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문재인 공격하고 이낙연 공격하면서 표적을 최근에 이제 이낙연 쪽으로 표정 옮겼습니다. 옮겼더라고요. 예, 택견문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만만한 이낙연을 공격해야겠다. 그래도 이재명으로서는 좋아하지 않겠나 그렇게 그렇죠.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공격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정치 복귀, 정계 복귀를 지금 노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참, 그게 광진이잖아요. 예, 광진 1인가요? 광진을, 고민정진. 고민정 씨도 참 대단하더라고. 누가 와도 다 붙겠다. 참, 콩가루 거기다, 집안이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게 콩가루 집안이, 예. 거기다가 조홍천 의원이 그랬던가? 추미애하고 조국이 합쳐갖고 신당을 만들 것이다. 이런 또 콩가루 얘기까지, 발언이네요.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참 재밌는 아닙니까? 집안입니다. 그런데 추미애는 뭐 이제 5선까지 하시고 당 대표도 했고 법무장관도 해서 하실 만큼 하신 분이면 기본적으로 좀 후배한테 자리를 그렇죠. 물려주는 원로로서 것도 또 이렇게 처신하는 것도 괜찮죠. 좀 흘러간 물이 네. 다시 물레방아를 돌리려 하는 것 맞습니다. 자체가 좀좀 추해집니다. 추해지는 것 예.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 정도 했으면 왜또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죠? 국회의원 그렇게 좋은가요? 이 사람이 국회의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을 넘어서 예. 본인은 지금 대권욕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아니, 내가 데리고 있었던 총장, 검찰총장, 대통령 됐는데. 장관명을 감히 거역해. 뭐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됐으니까 나라고 못될게뭐 있느냐. 글쎄. 캐리어가 내가 누구한테 지느냐. 이재명이면 못 하느냐. 지금 이재명하고 손을 잡고 있지만 경선에 딱 들어가면은 이재명 치기 시작할 겁니다. 저기, 고 교수님. 예. 지금 한여름이죠. 예. 그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그. 아니, 실제로 주면은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꿈이겠죠. 아니, 본인이 뭐 꿈꾸는 것까지 누가 어떻게 그렇죠. 할 꿈꾸는 방법은 것도,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아, 잠을 깨우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정치인이라는 게 스스로 물러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은 떨어지든가 뭐 자멸하는 그런 거 외에는 없고요. 또 추미애도 그렇고 아까도 저 이해찬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정치인은 자기 부고만 아니면 언론에 계속 자기 이름이 나오는 것을 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부고 기사 빼고. 그리고 뭐 무풀보단 악플이 낫다 이런 예. 이야기도 있고. 아, 참, 아무튼 뭐 예. 추미애도 지금 뭐 정치적 꿈을 크게 키우고 있는 거야 뭐 자유겠지만 예. 이 아들 문제가 그동안 사실은 언젠가는 이게 덫이 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동부지검에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올 것이 오고야 말았네. 예, 올 것이 오고야 말았고 아들이 결국은 발목을 잡지 그렇겠네요. 않겠느냐. 우리나라 정치인들 아들이 발목 잡는 사람 상당히 많더라고요. 다 그렇죠. 네. 뭐, 가까이 이해창부터, 그 다음, 김영삼 대통령도 결국 김현철이가 뭐, 대통령 되고 나서 일이지만. 그 당시 뭐 김대중 전 DJ도 뭐, 대통령도 김홍걸, 이번에 뭐, 김홍걸 씨도 부동산 투기범이 돌아온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예. 아, 우리나라, 이번에 바이든도. 이재명은 아들 또 그러니까요. 도박에다가 무슨 성추행 뭐 무슨 성매매 그런 혐의까지도 그러니까 이 받았지 않습니까? 바이든 아들 헌터 바이든이라고 예. 그 친구도 또그 문제 돼 가지고 무슨 웨스트 유닝에서 그러니까 백악관 코카인이 나와갖고 또 발칵 예, 뒤집힌 그래서 모양이더라고요. 이 아무리 훌륭한 정치인도 자식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추미애도 본인의 꿈과는 달리 아들 서재휘가 발목을 잡아서 정치 꿈이 한여름밤의 개 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